제가 사랑을 14년째 연애를 못했단 말이에요. 예? 그래서 정말 간접 경험한답시고 열심히 책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의 아파도 보고 뭐 이런 걸 좀 대신 경험하기도 하는데 간접 경험하지 마요! 맞나요? 은혜를 최고로 대화가 되겠다! 안 된다 이 얼굴에! 안 돼! 주변에 남자들 뭐합니까? 뭐하노 지금! 답답하네 참말로! 어떻게 남자들! 진짜 오늘 아니 우리 팔룡동 어머니들께서 혹시 장가를 안 가? 다음에 아들이 있다. 근데 참 금자들 며느리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선생님 이거 감독님 며느리 며느리 감독님 너무 열심히 찍고 있는 거 아이가 본인 이야기합니다. 감독님 이상형 어떻게 돼요? 애교 많아서. 에이! 원장님! 자, 피디님 내려, 너 줄에 봐라. 저 시골리지 안 되겠다. 카메라 지금 다른 분 좀 잡아주세요. 잠깐, 이거 하나 잡아요. 응. 아니, 우리 감독 진짜 근시하고 제가 오래 봤지만. 정말요? 사람이 참 착해요. 아니, 제가 지금 보는 이 시선에서는 역태가 보이거든요. 예. 감독님 역태가 배도 하나도 없이. 아, 힘주 계시네요. 힘주 계세요. 난 일로 보지. 감독님 좀 김난씨 인사 한 번만 하시죠. 예. 여러분이, 아! 세상에 내를 절에 올라가면 저런 표정도 처음 봐. 아니 이제 우리 감독이죠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? 감독 올해가 감독 올해 몇이죠? 33입니다. 애기야. 네? 아니야. 아 33이면 제가 너무 그 나쁜 도둑. 28 아니에요. 몇 살까지 가능하신 거예요, 그러면? 몇 살까지는? 제가 이제 올해 30 좀 넘었으니까. 예. 사실은 저보다 동생들은 남자로 안 느껴져.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분을 만난 분들도 사랑하지만 좋은 짝을 만나면 더 좋으니까. 네, 진짜 문득 이상형이 궁금하시긴 합니다. 어떤 분 좋아하세요? 네. 저는 이상형은 굉장히 바뀌어요. 수준이 바뀌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요 욕심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고 결혼도 못하는 이유가 그냥 많은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요. 어머나. 한 남자한테 받는 사랑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노래하면서 전국의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좀 독차지할 테니까 양해 좀 해주셔.